값을 다이고 중궁에 뭐가 오죠? 중궁에 숫자가 뭐가 들어와? 6이 왔죠, 6이. 6이 왔어요, 그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여기다 이제 간지를 붙일 거예요. 이제 간지를 붙일 때가 됐어요. 간지를 붙이면 서서히 그러면 값을 다리잖아. 그러면 이게 수리야. 그다음 이게 뭐가 해. 그다음에 여기 자 여기 뭐가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 묘, 진, 사, 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맞죠? 나머지 거는요, 그건 없는 걸로 계산하고 원래 쓰긴 하지만 그건 쓸 필요 없고 그러면. 술다리면 뭐가 깨져요? 진이 깨져요, 그죠? 그죠? 여기 깨지네. 그럼 다음 달에 말띠가 물으면 계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띠가 물었을 때야. 다음 달에는 말띠가 뭐 때문에 물었는데 거래 때문에 물을 수 있다. 그럼 된다고 한다, 안 된다? 안 돼, 이렇게.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것저것 생각하면 더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냥 저는 상당히 좀 단순한 사람이라, 그럼, 말띠가 뭘 물었는데 뭐 사업을 물어, 안 돼. 그냥 복잡할 거 없어. 안 돼. 이렇게 묻기 시작을 해요. 아셨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5천만 원짜리 그 공부한 친구한테 이건 그 곁다리로 배운 건데,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띠가 물으면 안 돼. 간혹 말띠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궁에 6이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뭘 물어야 되냐? 첫 번째, 깨지는 거 뭐예요? 배우죠? 맞죠? 다음 달에. 6이 깨지니까, 배우죠? 그 다음에 누가 깨져? 사업. 그 다음에, 배우자 사업. 금전.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병원 일, 그 다음에 대형 기업. 그다음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부동산 문제도 좀 시끄럽겠죠. 이게 뭔가 외교 타협. 이런 게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개념, 그러니까 나쁘다고 개념하면 나쁜 거고, 문제를 제시한다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를 한다고 하면 신중해라. 철저하게 해라. 다음 달로 미뤄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아주 최악인 게 뭐예요? 여기 아까 지난 시간에 물으니까 다 6이라고 그랬어요. 6, 7이 한 분이고 나머지 6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는 버스 타고 오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내가 6, 6인 날 버스, 버스 타고, 6인 날 버스 타고 왔다가 대판 싸웠기 때문에. 다음 달은 그냥 두근한 사람 비우며 기어오든 뛰어오든. 그 6인 날은, 우리 6은 조심해야 돼. 골치 아픈 날인 것 같아. 6인 날. 금전, 신용, 대형 자본, 그 다음에 병원 문제, 외국 문제,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6, 7, 8, 9, 1, 2죠. 북한은 뭐가 와? 2가 문제다. 여긴 북한인 거 알죠? 강공은 북한이니까. 그럼 서민들이 어떻게 된다? 죽어라 죽어라 합니다. 그럼 다음 달은 북한이라는 글자 자체에서도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이제 그리고 이게 뭐에 걸리냐면
다음 달 같은 경우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양손에 떡 같은 경우의 수가 많이 걸릴 거예요. 잘 뭐 다음 달 지켜보세요. 다음 달 같은 게 중국에 유기 와버리면 관이 와버린 거와 똑같기 때문에 이걸 취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 같은 갈등 속에 살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되는 거야. 시비가 안 해야 되는 거. 저 새끼가 한 대더니 안 하고 안 한 대더니 하고 뭐 이런 이제 흔들림이 있는 달이 이제 6인 대달이에요. 네. 양손에 떡인 경우의 수가 그거는 할 수도 그럼 이제 그건 결정은 이제 내가 강력하게 합시다라고 밀어붙여야 돼. 하자. 그건 선택권이니까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래보면 손해보는 것 같겠고, 아, 뭐 이득 보는 것 같고, 이제 흔들림이 있을 텐데, 그냥 강력하게 아, 합시다라든가, 한다라든가, 이런 개념적으로 결정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달 같은 경우에. 저 분명성. 진짜로? 골아퍼 그러면 지금 그럴 수가 있어요. 아. 그게 한국에 있는데 내 다음 달에 계약을 하지 않을지. 아, 그런 이제 갈등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양보를 좀 해가면서 그거를 취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7일짜리가 아. 해가 네. 안팔이 맞았잖아요. 예예. 그러면 불리한 쪽 아닐까요? 따지면 그렇지. 따지면. 따지면 그렇죠. 따지면 구성을 잘 하다가 보면 좀 애매모호. 야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런 갈등 속에 아 진짜 미쳐버리는 경우 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 생각을 잘 해보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자. 이건 연반이죠, 그죠? 이게 월반이죠. 어차피 뭐, 다음 달에 이게 뭐가 깨져요? 돈이 깨지니까, 돈 때문에 고생도 할 거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연반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연반을? 연반을 환경이라 그래서 환경 아이씨. 연반이 연반이야 그러는데 할 말이 없어. 뭘 연반을 물어. 연반이지 할 말이 없지. 연반은 환경이야. 환경 계절이고 환경이야. 뭐 환경이야. 그럼 어떤 환경이 왔냐 연반에서 어떤 문제점이 와있냐 그러면 아까 뭐죠? 6이었나? 본인이 6이셨나? 1이었잖아요, 1. 이제 여기 와니.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여기 온 거잖아. 어떤 상황이었지, 여기 온 거잖아, 여기. 근데 여기에서 물어봤냐면, 이제, 아, 이런 환경에 왔는데, 무언가 시작하거나, 무언가 뭐 문제를 처음부터 시작하거나, 출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깨졌으니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환경이야? 그거에 대한 사건이 생기는 건 언제냐? 그게 월반이거든, 월반.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열반에서 이제 사건이 터질 거니까, 사건의 문제가, 뭔가 뭐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럼 그 사업성 자체가, 여기는 뭐가 왔냐면, 무슨 궁이에요? 유명, 망신, 구설, 뭐 이런 궁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유명, 구설, 이런 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왔죠. 사업을 했는데, 그래, 그 사업이 혹시 잘 될 수도 있고, 남들 눈에 띄일 수 있는 상황은 왔다가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아, 그럼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바라보니까 뭐가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7 봤잖아요. 7. 이리 치니까, 금전적인 융통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올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또 뭐가 와 있냐면, 이 달이 무슨 달이냐면, 술달이니까, 뭐가 3월에 걸려? 이렇게 걸잖아.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일 입장 속에서는, 괜찮다. 금전적인 부분을 한번 취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 없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할 때 뭐냐면 연반은 뭐다? 아, 뭐? 환경. 내가 이러이러한 경우의 수는 환경이다. 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올 수 있는 문제점에서 사건은 달에서 발생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했죠? 그럼 본명성 1은 누구냐면 본명성 1이 99년, 90년, 81년, 72년, 그 다음에 63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반에서 뭐가 왔는데 1이 왔으니까 이걸 다시 또 나눠서긴 여기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망신, 유명, 금전, 명예 이런 부분이 잘하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의 달이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본명성 1이에요. 그죠? 본명성 1. 그 다음에 본명성 1. 그 다음에 누가 있냐? 본명성 1. 그 다음에 본명성 9 보자. 본명성 9. 본명성 9. 머릿속에 한번 그려놓고. 제가 이제 구 해놓고 여기 왜 사사를 썼냐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문 방향이라고 그랬죠. 기문 그러면 상황 파악을 잘 못한다, 갈등한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왜 그게 상황 파악이 아니냐. 기문이라는 방향이 뭐냐면 보일 듯 말 듯, 알 듯 모를 듯 이런 개념이니까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명성 9는 2000년, 91년, 그다음에 82년, 73년, 64년인데 이분들 입장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니까 여기 뭐야? 반전의 시기야. 강궁은 뭔가 반전을 한다. 단 여기서 뭐는 생길 수 있다? 재산의 유통은 조금 늘어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새로운 거를 추구할 수 있는 시기다. 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냐면, 강궁이 뭐라 그러냐면 모텔이라고 했기 때문에, 애정사는요? 라고 물었을 땐,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뭐 약간 이제 맛이 간 거니까, 이때는 불륜이에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제 분명성 9가 예를 들어서, 아, 다음 달에는 애정사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불륜이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불륜. 본명성 9가 2000년, 91년, 82년, 73년, 64년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 새로운 주택, 애정사 선택에 기로에 날려 있고 재산의 유덕은 조금 이익이 될 수 있는데 판단의 문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왜? 잘 못할 거니까. 그럼 기문, 뭐 그런 데 걸리면 모르잖아요. 뭐 속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이런 복잡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본명성 8 보니까 본명성 8 태궁에 있어요. 태궁에 있으면 뭐야? 금전 방향이에요. 금전 방향인데 올해 연반에서 어디 와 있었냐면 감궁에 와 있어요. 뭐 연반 머릿속에 감궁에 와 있으면 정체야. 일이 잘 안 돼요. 골아파요. 애정사예요. 자식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팔이 어디에 보냐면 태궁에 오면서 연반에 오하고 걸 이제 겹쳐요. 그러면 아 내가 애인이 있어요. 그럼 골아프다요. 불륜이네. 그것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아 불륜 애인이 있어요.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 좀 쉬어라. 이제 쉬어야 된다. 주변 문제, 애정사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간혹 구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명성 8은 구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명성 8은 92년, 83년, 74년, 65년, 을사생. 뱀띠 있나? 을사생.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본명성 7. 7 어디야? 7. 7 봅시다. 7. 7. 강궁가 있네요. 아우, 7이네요. 사막 걸렸네요. 일단은 좋죠. 일단은 좋아요. 근데 일단은 좋은데, 올해 7이 어디가 있나? 3, 4, 5, 6, 7. 괜찮네. 그러면 괜찮죠, 7은. 근데 뭐 깨졌죠? 깨졌나? 술에서
술이 오면 저기고 연반에서 깨졌나 깨졌죠. 그럼 그건 50%잖아요. 그죠? 되기는 되는데 100%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는 올 테는 거고. 7. 명예, 문서, 구설, 이별. 되기는 되는데 이게 뭐 조금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좋다 마른 거지 뭐. 큰돈 되는 것 같았더니 어우 씨 고생만 딥다고 남는 건 없다지 이렇게 돼. 아 고생만 딥답니다 이렇게 되기는 거. 93년 그다음에 84년 75년 6 어 아니 보면서 맞나 그게 7이 아 그렇죠 66년생도 오, 66년생 병호생도 7이니까 이분들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좋다 말았다 이제 좋은 줄 알았는데 깨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좋다 말았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9 보면서 5가 있어요. 5 보면서 5 어디가 있죠? 아, 성공에 있죠. 5 95년 86년 그 다음에 뭐가 있죠? 77년 68년 57년이 아니고 68년 59년 59년 돼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태군가 있으니까 뭐라 그러죠? 금전 애정 이런 거 기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되지만 태궁은 뭐라 그래? 건강상의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건강상의 이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문제 조심해라 여자 문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좀 조심해라 외국 여행 가지 마라도 되죠. 외국 여행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될 거.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본명성 3 제일 중요한 3이에요. 본명성 3은 올해 어디 와 있냐면 중국에 와 있어요.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 하나 이사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가 되는데 그게 97년 소띠, 88년 용띠, 79년 79년 양띠, 70년 70년 개띠도 맞나? 아, 개띠도 맞아요. 그 다음에 61년 소띠도 3이에요. 이분들은 중궁에 들었으니까 좀 힘든 상황이 와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 새로운 반전의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반전의 기미도 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본명성 2까지만 해볼게요. 본명성 2 2면 거의 이제 다 한 것 같은데 본명성 2 본명성 2예요 6 이는 강궁에 빠졌네요. 그죠? 그러면 좋을 일이 없죠. 단 애정사를 얘기할 때는 조금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올해 이가 연반에 어디가 있죠? 2, 2, 3. 송궁에 가 있네요. 그죠? 송궁에 가니까 걸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형태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원래는 보면서 이가 올해 성공에 있으니까 거래를 하거나 외국을 가거나 새로운 직장을 만날 수 있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달에 와서는 뭐 계약을 합니다. 그게 순조롭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단점이 생길 수 있겠다. 술에 진이 파살이니까 될 듯 했는데 깨져버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 본명성 이들의 어떤지 고난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본명성 2가 본명성 2는 98년, 89년, 80년, 71년인가 71년 그다음에 63년 호랑이 이분들이 이제 이달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달이기도 합니다. 다 된 밥에 뭐 코 빠진다거나 코 빠지는 형태의 경우일 수도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구성상으로 봐서는 이제 다음 달이 그리고 그 다음 달이 5잖아요 그죠? 6이고 5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국가적이라 그러나 사회적이라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이 좀 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5만 우리가 전쟁으로 볼 수도 없고 6도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하고 두 달에 걸쳐서는 조금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어려운 결정사는 다 좀 미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 같은 경우에. 그거 위에는 뭐 다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인후술띠가 내년이 뭐라 그랬죠? 좋다, 나쁘다? 나쁘다. 질병이 아니면 낫는다, 안 낫는다? 안 낫는다. 고질병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망신, 그냥 망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반환, 또 얘기하면 반환살은 좋은데 망신이나 천살, 그 다음에 육해살 운에 들어오는 질병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신금 일주들은 어떻다? 좋지 않다. 식상이 가고 재성이 가니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인신사술은 뭐라 그랬죠? 기운이 세기 때문에 큰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크게 확대가 되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도 어려움이 많은 달이다. 이렇게 많은 해다. 이렇게 얘기를 되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너무 욕심내지 말아야 되고, 지금 뭐,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이거죠.